차가 덜덜덜덜 떨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뽑힌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사 죽었어요 일단. 자, 2015년식 아우디 A7 OTDI 모델이에요. 요, 제가 타고 다닌 차랑 동일한 연식에 동일한 스펙의 차량이에요. 옵션도 동일해요. 월요일인데 출근해보니까 마당에 견인대에서 와 있어요. 견인된 건 어떻게 하냐면 요게 껴있어요. 요게 껴서 아직 뽑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대충 이렇게 됐겠어요. 리프트 중간에다 그냥 바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로 대충 된 거야. 대충 차가 덜덜덜덜 떨어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지금 주행거리가 29만 킬로 타셨더라고요. 아, 내 차랑 똑같아. 이거 연기 나네. 제 차도 엔진이 떨어서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똑같은 증상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구독은 했나?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원래 이제 방문하셨을 당시에 이게 여기 이렇게 굴려 있었고, 자, 이게 뭐냐면 인젝터를 끼워서 꽉 눌러주고 볼트가 헤드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헤드에 나사 산이 얘랑 같이 튀어 올라온 거예요. 엔진의 폭발 압력을 못 이겨서 그냥 올라와서 뽑혀버린 거예요. 지금 인젝터가 단자가 요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 3번은 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딜리버리 파이프가 지금 휘었어. 이렇게 위로. 자, 이게 위로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뽑힌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사 산, 여기 나사 산이, 제가 빼볼게요. 자, 이렇게 같이 타고 올라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헤드에 박혀있는 나사산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할 수 있는 힘이 엔진에 이미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사산을 다시 복원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탭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될까 모르겠어요. 안 되면은 엔진 내려서 헤드를 작업해야 되고, 되면 좋겠는데 될 것도 같고. 그려질 것도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고. 허당이네. 조임이 전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커버를 열어가지고 헤드 쪽에 박혀있는 앞나사산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쪽은 공간이 좀 나와서 엔진을 탈거 안 하고 여기서 작업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요 정도니까 충분히 헬리코일이나 기타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고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가공하는 방법이 원래 처음에 껴서 나오는 것보다 내구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리턴 파이프도 다 부러져 있어요. 얘는 추가로 주문해야 되고. 카바를 열어봅시다. 지금 저 안에다가 이거를 박고 이 나사산을 사용할 거예요. 볼트가 이렇게 박힐 거고, 그러려면 더 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더 큰 구멍은 얘로 뚫어서 박아 놓을 거예요. 헬리코일인데 이거를 바르면 정토크를 다 바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 아우디께 인젝터 볼트가 이렇게 아주 큰 토크로 조여지진 않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결국은 헤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까지는 한번 해보고 버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다 들어가 힘을 받고 일단은 커버는 한쪽만이라도 신품으로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젝터가 빠지면서 이제 커버에 데미지를 좀 입혔을 거고 여기 실은 일단 다 찢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커버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환을 하고 인젝터 요거 한 발은 가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커멓게 지금 인젝터가 샜거든요. 이게 한번 열받으면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도 분사가 되는데 중속부터 최대는 아예 죽어버렸어요. 피에조가 인젝터가 동화샤가 터지거나 했을 때 열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연소실에 열이 밖으로 나오면서 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젝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예요. 요거는 인젝터를 수리를 해야 돼. 이대로 끼면 안 돼. 딴 데서 인젝터를 리빌트 하고 나서 이런 고장이 난 건데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하는데 볼트가 빠졌던 부분만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죽었어요. 일단 다른 것도 마저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 인젝터가 뽑혔기 때문에 그 안에 터졌던 가스들이 밖으로 다 흘러나왔어요. 전쟁 날 것 같은데 지금 북한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인젝터 홀 자리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좀 세척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스켓자리에 카바를 재사용하게 되니까 새지 말라고 실리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실리콘 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카바는 어셈블리로 한쪽만 교환할 거예요. 원래는 양쪽을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일단은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이쪽 한쪽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 한쪽만 수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인젝터도 6개를 다 리빌트를 해서 다시 꽂아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인젝터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뽑혔던 거 이게 가열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얘만 일단 리빌트를 해서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인젝터 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동 걸고 고장 코드랑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은 카바를 덮을게요. 건강 잘 나오는 편이야. 이 정도면 병한 놈들도 워낙 많아서 가스켓 시편 이제 한번 보고 오케이. 자, 나머지 두 개 인젝터는 우리가 장비에다가 물려서 머신으로 테스트만 해봤어요. 따로 다른 작업은 안 했어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져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번 장착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고 헬리코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왜 안 들어가? 여기도 깨져가지고 이거 껴지지가 않네. 뭐 멀쩡한 게 없냐. 일단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제가 더 세게는 조일 수가 없어요. 약간 오버토크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정토크 정도까지는 받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헬리코일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어딘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헬리코일이 좀 믿을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원래 깎아져 있는 나사산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씨,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임팩질을 하네. 많이 꺾였어. 인젝터가 튀어 올라오면서 엄청 꺾여가지고. 야, 이거 씨, 어떻게 좀 잡아서 해보려고 했더니 어렵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더 꺾어줄까? 살짝만 꺾자. 이렇게 이쪽으로. 아, 이거 어렵네. 이번엔 되겠지? 아, 여기가 돌아갔네. 이걸 어떻게 잡지? 이제 힘 꼈는데 안 세야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 세면은 파이프 바꿔야 되고. 이게 토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딱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래야지. 이게 지금 부러져 가지고 뭐 에어필터는 고정을 아직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걸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완전히. 일단 시동은 잘 걸리고 엔진의 부조 증상도 현재 없는 걸로 봐서 일단 완조립을 하고 시운전을 한번 같이 한번 나가보자고요.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주세요. 1544 줄줄팔칠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시운전 한번 해보자고요. 카바 씌우기 전에. 괜찮아야 되는데. 고속주행 상태에서 한번 좀 봐야 되니까 한번 쭉 달려보고 타이어 상태가 좀 안 좋네.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중간에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이 돼서 끝났어요. 지금 원래 시운전은 저녁에 잘 안 하는데 공회전 상태에서는 엔진의 폭발 압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젝터에 나사산이 힘이 없다고 하면 공회전에서 괜찮다가 고속주행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고속주행을 좀 해보고. 어떻게 나사산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인젝터를 눌러주는 나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나사거든요. 볼트 산이 망가지면서 인젝터를 밀치고 나와버린 증상이었어요. 무탈하기를 기도하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우, 시원시원해. OOTDI는 아우디 타고 싶다. 차주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인젝터를 리빌트를 했던 이유도 처음에 계속 2번이 문제를 일으켜서 인젝터를 리빌트를 해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견인돼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못 해본 상황이라 이 상태로 장착을 하고 저도 시운전을 좀 해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가속이 좀 답답하다. 가속을 살살 할 때 좀 부드럽지가 않네요, 엔진이.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엔진 자체가 이게 타이밍 체인도 잘 넘는 엔진이라 장력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운행은 문제 없는데 약간 좀 뭔가 부드럽지가 않은 느낌이 나네. 뭔지 모르겠는데 딱 이상이 있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동일한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느낌을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엉덩이 왜 이렇게 뜨거워? 오우씨, 엉덩이 딜 뻔했어. 악셀을 살 밟을 때 부드러운 가속이 안 되네.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엔진이 올라갔는데 출력이 내 차보다 못한데? 힘이 딸려, 확실히. 저 RPM에서 체인이 늘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 디젤 차들은 타이밍 체인이 약간 늘어나도 진단기상에서 표출이 잘 안 돼요. 인젝터나 그쪽에 문제가 아니라 약간 반응이 늦는 느낌.
근데 고속은 좋아 또. 체인을 바꾸기 전에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 타이밍 체인 싹 바꾸고 난 다음에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거의 흡사하네 내 차에. 그때 느낌. 전체적인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뭐 인젝터 나사 산 복원한 거는 별 문제 없이 운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운행해도 될 것 같은데. 힘 받았지? 네. 응. 풀어요. 설정 내려봐요. 설정 내려봐요. 아우디 A7은 시운전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출고하기 전에 바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헬리코일로 이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헤드를 교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중고 헤드를 하나 구해서 제가 한쪽으로 교환하려고 엔진을 내렸어요. 이쪽에는 지금 오일이 상당히 많이 누유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지금 이만큼이 흘러내려 있었고 여기도 이제 냉각수가 흐르고 오일이 고래도 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주분께서도 한번 엔진이 내려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고 계셨었는데 이참에 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을 여기다 해야 되는 건가? 내 차는 언제 하냐? 자, 한번 이걸 드러내보면 여기 보면 이 안에 여기 흥건해 여기 여기도 보면 잔뜩 꼬여있어요. 여기 쿨러가 있다 보니까 쿨러 가스켓이 새면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냉각수가 새고 여기가 V형 기관에선 V형 가운데에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체가 들어가야 되고 이 지금 플라스틱 부분 같은 경우 요거 지금 다 삭아서 쿨러 떼면서 그냥 부러져 버리잖아요. 플라스틱 여기 뻘겋게 벌써 가 있어요. 죽었어. 이것도 지금 약 이거 봐. 뻘게 여기도 이게 새서 그래서 이미 탔어. 우유 누유돼서 이게 뜨거우니까 까맣게 타버린 거야 이거. 오일 누유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심해, 많이. 인젝터가 뽑힌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게 이미 이제 엔진을 한번 내릴 때가 지났었어요. 지났었고 언제 내리냐의 시기의 문제였었고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기는 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헤드가 별로 없어요. 이 엔진 자체가 뭐 지금 이런 누유의 문제는 좀 있긴 한데 엔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장에 헤드가 없어가지고 헤드를 구하는 게 사실 관건이에요. 실린더 헤드. 중고 헤드를 일단 제가 100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또 이 엔진의 문제가 이 실린더 헤드 부분 일정 주기가 돼서 헤드를 내려보면 헤드 가스켓이 대부분 다 터져 있어요. 이게 잘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차에 비해서 이 엔진이 굉장히 짧아요. 짧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오밀조밀 라인들이 지나가거든요. 가스켓과 가스켓 사이의 막 자체 그리고 실린더랑 실린더 사이의 그런 공간들이 다른 엔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좁은 형태예요. 그래서 헤드를 한 번씩 중간에 엔진이 내렸을 때 뜯어서 가스켓을 교환해 주는 게 사실 정신건강에 이롭기는 해요. 물론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리를 진행해야죠. 그리고 시운전 할 때도 이제 일단 열어봐야 알겠지만 타이밍 체인이 약간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우디 이 엔진의 가장 고질병이 뭐냐면 V형 요 사이에 이 골에서 누유가 되게 자주 발생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켓들이 오래되면서 이제 새는 건데 이 안에 물과 엔진오일 그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가벼운 데는 없죠? 네. 이게 이미 다 터졌어. 다 터졌어. 여기랑 여기가 이미 터졌어. 얘네들이 다 그래, 다. 여기도 그러고. 요 라인 다 터지고. 이 라인 터지고. 찬물이 일로 들어와야지 엔진이 식잖아. 네. 다 식힌 건 일로 가야지. 근데 이게 터지면. 찬물하고 뜨거운 물 서로. 섞이지.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찬물로 들어가고, 찬물이 뜨거운 물로 들어가서
효율이 떨어져 이러면. 그리고 이유 없는 히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일단 개스켓은 터져서 쇠가 곰보가 살짝 질려고 해요. 여기도 보면 살짝 질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러더라고. 이게 여기도 그러고 얘네들은 보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엔진을 굉장히 밀착해서 만들어서 되게 짧고 실린더랑 실린더 간격이 굉장히 얇아요. 이게 얇아. 굉장히 얇은 거야. 이게 이 간격이 얇게 만들어서 엔진을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스켓 종류에도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이 굉장히 좁아. 그래서 헤드 가스켓이 좀 잘 터지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이고 이거 아깝다. 헤드 나 여기가 깨져버렸네. 나사산 재생해서 했더니 여기가 깨져버렸어. 여기도 보면 이게 인젝터 고정하는 볼트인데 이 볼트가 요 공간 옆에 너무 얇아. 여기랑 여기가. 그래서 헬리코일이든 뭐 나사산을 가공해서 하면 힘을 못 받는 거야. 이게 너무 얇아지니까 힘을 확 받으면 여기가 깨져버리는 거지. 에이 이게 터지니까 힘을 못 받은 게 그냥 뽑혀버린 거고. 이 정도로 얇은 줄 몰랐네. 위에서 작업할 때는 완전 얇네. 여기서 구멍을 더 넓혀버리니 이게 힘을 받아. 여기도 이게 다 터졌잖아. 다 시커멓잖아 이거. 여기 파먹으면서 터져 이게. 쇠가 다 파먹었어. 이거 보면 아 어디가 다 이래. 가장 많이 새는 부분 여기 썸프팬 오일팬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 자리가 누유가 되게 많은 편인데 요것도 탈거해서 세척하고 실링 처리 다시 해줘야 돼요. 요것도 처음에 리콜이 있었어요. 요 부분에 누유 때문에 헤드를 구해봐야겠다. 헤드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헤드 도착. 오 깔끔하네. 맞고 깨끗한데? 나이스야 나이스. 세척 먼저 하고 안에는 깨끗하네. 얘보다 오히려 얘가 상태가 더 좋다야. 폐차장에 다행히 대품 받았던 엔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헤드를 떼서 구매를 했어요. 하나만. 엔진에 문제가 별로 없는 차들, 엔진이 잘 안 망가지는 차들은 폐차장에도 헤드 부품 같은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엔진은 통으로만 팔려고 하지. 다행히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렵게 구했어요. 세척 먼저 할게요. 평평하게 해줘야 돼. 파였나 봐. 그 이 안에 밸브 사이에 떼.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써야지. 가이드는 심하게 마모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타이밍 텐셔너에 좀 문제가 있고 체인이 좀 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엔진을 내려보면 이 엔진 같은 경우 타이밍 체인 늘어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탈거했을 때는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게 좋고, 가이드레일 안에 텐셔너가 내장이 돼 있는 타입이에요. 좀 독특하죠. 체인이 되게 화려해. 막 엄청 길고 막 화려한데 사실 타이밍 맞추는 건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체인이 잘 늘어나는 이유가 체인이 너무 길어요, 이게. 보통 V형 기관들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얘 따로 그렇게 해서 체인을 웬만하면 짧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 신형 엔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가게 해서 체인을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 기아를 만들어 놨더라고. 문제는 이 기아가 부서져. 이제 얘네들 체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텐셔너 하나만으로 이 체인의 장력을 유지하는 게 나중에 이제 좀 버거워져요. 체인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텐셔너가 스프링 장력도 있지만 엔진 시동을 걸면 이 안에 유압이 들어가서 얘를 밀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오일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타이밍 체인의 수명이 되게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타이밍 체인 방식 같은 경우는 오일 교환의 주기를 늦추면 안 좋아요. 이렇게 갈아 놓으면 이제 이 차 할 때까지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하긴 뭐 내 차도 갈아놓고 다른 데가 망가져서 지금 못 끌고 다니니까 뭐 그런 장담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썸프팬이라고 하죠. 요 중간에 오일팬, 제일 밑에 오일팬 말고 요 중간에 오일팬, 여기에 오일로이가 되게, 여기 삼각지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링 처리를 잘해야 돼요. 쏘기는 할 건데 한번 더. 오일이 누유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들, 헤드랑 블록하고 팬, 요런 부위들, 여기 T자 형태로 누유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위들을 되게 중요해요. 매뉴얼에 나오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꼭 한 번씩 더 저는 쏴줘요. 매뉴얼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마다 어떤 노하우들이 있거든.
없어?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출근 전에 마지막으로 시운전 한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인젝터 홀이 나사산이 망가지면서 헬리코일을 받고 시운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할 때 엔진의 필링이 약간 좀 잘 안 나간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체인이 좀 작업할 때 보면 늘어나 있었거든요. 가속을 해보면 이제 제 성능이 나온다. 출력이 이제 제대로 나와. 이제 저도 동일한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출력을 제가 알거든요. 약간 좀 답답하다 느낌 받았었는데 체인 주체하고 이 엔진의 힘? 토크?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얼라이먼트를 한번 봐야겠네. 핸들이 약간 돌아갔네. 엔진을 내렸다 올리면서 이제 멤버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 있어요. 아 진짜 날아간다. 차 출력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진짜 OOTDI다. 이 느낌이지. 돌아가서 얼른 얼라이먼트 보고 출고하면 되겠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상태 좋네. 내 차도 빨리 고쳐서 타고 싶다. 차 너무 상태 좋은데?